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담배를 사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담배를 사는 것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두고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18일 남성 회원들이 많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재난지원금으로 담배 산다고 난리 중인 기레기들이 인기 게시물에 올랐습니다. 글쓴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SBS 보도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담배를 사는 행위를 비판하는 보도였습니다. 글쓴이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소매점포에서 418원 정도 마진을 남긴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3,000원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재정 걱정하는 기레기들은 오히려 담배를 사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담배를 사지 말고 재난지원금으로 신문사를 살까라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 담배를 검색하면 담배 구입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SBS, TV조선, 채널A 등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데일리만 재난지원금으로 담배 사면 안 되나에서 담배 등 기호품 소비 비난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한카드가 3월에서 4월 경기도 지역의 소비 내역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4월 4주차에는 의류 업종의 가맹점 소비가 3월 1주차 대비 114% 늘었습니다. 특히 스포츠와 패션, 미용과 외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쌀 같은 생필품보다는 담배 같은 기호식품을 구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 앞 슈퍼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쌀을 사든 담배를 사든 슈퍼 주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면 418원이 남는다는데 일반 소매점포에서 10%에 가까운 마진을 남길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일도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치약을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여행에서 현지 음식 한 번 더 먹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없는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의 의도에는 맞지 않지만 다른 차원의 소비가 이루어졌고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난지원금에 몫을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주기는 했지만 어차피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재원입니다. 어디에 쓰든 어차피 내수소비인 셈이 것입니다.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소비 부진 등 부작용만을 낮추는 않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